저리게 마실 것 같아요. 저리 걸 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자. 얘를 잠깐 들고 달아 오빠 나 영수 쓰는 거 달이네 주부 100달에 내 친구들한테 오빠 난리 났어. 왜? 멋있다고 오빠. 왜 뭐가?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랑 한바탕 한바람에 명절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포따삐가 대전에 내려가서 아 진영이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추석 때 안 갔어요. 완벽한 추석을 보냈죠. 아 너무 좋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왜 손주 안 와요? 어째요 저쩌요? 아 걔네들 오다가 사고 났어요. 사고 나서 오란 얘기 안 해요. 저기 있다가는 왜 외국 갔다 그러고 이만저만하고. 나는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다. 첫인상? 맨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맨날 그렇게 자기 고추 얘기를 한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고추 얘기를 했어? 아니 뭐 자기 고등학교 때 별명이 순대였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데 엄청 재밌고. 아 그리고 나도 결정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느 날 겨울에 우리 집 앞에 찾아왔는데 뭐 울상을 하고 왔어.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뭐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고사리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컴퓨터 살려고 그랬대. 모니터인가 살려고. 컴퓨터 그걸로 레즈 편집했지. 응 그거 살려고 고사리 공장에서 일하는데 진짜 태어나서 해본 일 중에 제일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게 만약에 뭐 시금치나 이런 거 같으면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 내가 고사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또 고사리 고사리 한 번도 안 먹었어. 아니 내가 임신이 아닐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닐 거라는 생각을 그냥 되게 많이 했지. 그냥 혹시 하는 마음에 한 거야. 테스트는 줄이 떴어. 두 개의 줄이? 응 두 개의 줄이 떴어. 신랑 서범인 군과 신부 김진영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결혼식을 했다. 그리고 남들처럼 아이도 낳았다.
이것이 바로 행복일까? 심지어 더 따뜻한 모자를 안 씌우고 보냈어. 진짜 이해 못하겠다. 이게 지금 혜준이 태어나서부터 내가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오면은 일단은 혜준이 옷부터 갈아입게 시킨다? 다른 옷 갖고 오라고? 내가 입혀놓은 옷 갖고 늘 딴지를 거는 거야. 처음에 내가 불만 터뜨린 것도 오빠한테도 이거였어. 어머니 어머니 왜 맨날 내가 혜준이 옷 입혀놓은 것 갖고 타박하냐고. 혜준이가 한 5개월 돼서부터 시어머니가 혜준이를 그 할머니 댁에 데리고 간다고 데려가서 데리고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그렇게 데려갔다 와보면 혜준이가 내가 입혀놓은 옷을 바꿔놓는다? 근데 이게 되게 신경전이 된 거야. 정말 명절 때, 명절에 그 설날에 애기 안고 거기 가도 애기 막 가자마자 자기가 받았고 딱 내려놓으면 보자마자 하는 말이 얘 가서 바지 딴 거 갖고 와 이런다? 나는 정말 이 문제는 어머니가 나한테 싸운 거는 거야. 진짜 이건 기싸움하는 거야 나랑. 기싸움에 참여하지 마. 싫어! 싫어! 오늘 같은 상황도 봐봐. 오늘 혜준이가 보낸 거는 순수하게 진짜 내 호의였어. 혜준이 보낸 아 그냥 귀여운 호의로 보내면 그냥 좋게 좋게 하라고. 아 근데 결국은 어머니가 그런 제스처를 안 보냈잖아. 아 그런 제스처를 이렇게 접촉만 하면 이렇게 열받는 꼴이가 네가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대충이라도 인사하고 했어봐. 에휴 씨 무슨 씨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만 너만 제스처 봤냐? 너만 감정 있냐고. 아빠. 나 그걸 진짜 장난 아니다. 듣지 마. 알았어 미안해 혜준아 미안해. 토론한 거야 엄마랑 아빠랑. 나 같은 건 존나 공격해 진짜. 아빠 엄마 그러지 마.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 말고. 오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내가 어머니랑 좋든 안 좋든 어머니 이 행동은 언제나 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해서 네가 없는 게 뭐냐고. 나한테 어머니한테 말고. 야. 싫어해도 나는 얘기해야겠다 쯤. 아 네가 좋게. 엄마가 나한테 엄청 못한다고? 아 왜 맨날 이렇게 좋게 좋게 마음을 먹어도 사람을 진짜 화를 나게 하냐고. 아 진짜 제주도 용하다 제주도 용해. 아 정말. 진짜 걸난 사람이네. 진짜 그냥 안 하고 말지. 난 안 해 이제 이런 거. 아, 나 안 해. 해 하면 더 짜증 나. 내가 왜 이런 좋은 맘 먹고 좋은 일 하고 남편이랑 나 기분 나쁘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진짜. 아, 짜증 나. 엄마, 아빠한테 괴롭히지 마. 이거 알았어. 아, 그 전에 걔가 잘한 것도 있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니네가 장면 이렇게 가봐. 근데 결정적으로는 뭐였냐면 그 할아버지 제사에 와서 응? 뭘 했는 줄 알아? 그 행주가 어디 갔냐? 하라는 행주가 이상하다. 아이씨 거기 있어. 아우 말하기 싫어. 아빠도 듣기 싫대. 아유 할아버지 제사 때 와가지고 우리 이사 갈 건데 호원아 그것도 호원아 이사 갈 건데 호원아 저기 우리 이사 갈 건데 와서 뭐 하나 먹을래? 뭐 먹을래? 호은아가 뭐야? 그래서 고모도 다 놀래갖고 아니 호은아가 뭐야? 거기 호은아가 시동생 보고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띵띵 불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은 식구들 일하는 데 가서 지 혼자 사다가 커피인가 뭔가 아이스커피는 사다가 입에다 쭉쭉 빨면서 엄마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
어머니 힘내세요 소리는 고사하고. 그래서 내가 너 그때 알잖아. 니네 간다 그래서 엄마 혼자 쫓아나갔지? 애기 안고. 응? 응. 쫓아나갔는데 걔가 어떻게 했어? 그때부터는 말 안 해도 알잖아. 너도 있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애기 확 뺏어들고 차를 탔지? 그러면서 차에다 발을 찧었지? 그래서 내가 너 어디다 대고 그러냐? 내려서 인사해라. 응? 얼 애를 이렇게 뺏어가는 게 있냐? 그랬더니 내려서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애 확 뺏어가지고. 니네들 엄마가 나와도 애 안고 가는데도 둘이서 딸랑딸랑딸랑 거리고 가고. 너 아들 맞아?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몰라. 그 다음부터 잘했어. 네가 다 알지. 너도 있고. 그래서 엄마가 쫓아 니네 집 갔잖아. 그때 너 어떻게 했어? 둘이서 타가지고 어머니 같으면 그래서 애 잘해서 해서 그때 앞에서 그냥 손가락 치켜대면서 딸딱거리고 그랬더니 너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 할 얘기에서 왔더니 의자를 갖다 발 뻥 차면서 너 그러고 갔잖아. 어디다 대고 엄마 앞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그러고 가. 에휴, 며느리 뭐라 그럴 거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 며느리 뭐라 그럴 거 없어. 자식이 구멍 났는데 뭘 며느리야? 남의 집 애를 뭘 뭐라 그래.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다 네 아들한테 다 당할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흥주가 없다. 흥주가 어디 갔냐? 우리는 협상을 시작했다. 어머니 지금 아기만 문제네요. 그러면 제가 화가 얼만큼 났든 간에 어쨌든 어머니 아니 화가 얼만큼 났든 하마나 아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네가 내 마음 안 들어주고 나도 네 마음 안 받아주고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 거? 아니 그냥 저는 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아니 끝끝에 이 문제 자꾸 해주니 그러시는데 아니 끝끝에 네가 마음이 편해야지. 나는 진흙탕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난 너랑 나랑 안 섞여도 나는 혜진이만 보면 돼. 저는 그게 싫다고요. 제가 싫으면 제 아들 못 본다고요. 그래 알았다. 됐다. 네가 싫으면 네 아들 못 본다? 분명히 너 그랬지? 네가 싫으면 네 아들 못 본다? 그거지? 알았어. 나도 하는 말로 할 테니까 이제 마음대로 지방 갖고 다니면 돼. 그러지 뭐다.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거 누구야? 진영이구나. 응? 겨울이구나. 이때가 뭐 아마 봄인데 좀 추워. 나의 아내 김진영은 시부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다.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시댁에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내가 알면 알수록 짜증나는 면이 있나 봐. 오빠 그래요? 나 솔직히 말해줘. 근데 오빠는 나를 너무 좋아해서 오빠는 객관적이지 않잖아. 그쵸? 그쵸?
우리 언니도 그때 막 그랬잖아요. 고3 때 왕따 당한 거를 엄청 최근에 알았대요. 자긴 그게 왕따였는지도 몰랐다고. 밥 먹고 왔더니 맨날 아침에 꽃을 하나씩 꽂아서 꽃병에 꽂아놓고 공부를 했는데 고3 때 맨날 밥만 먹고 오면 그게 엎어져 있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애들이 자기를 싫어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걸 이제 막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야 대박 나 왕따였나 봐 이러면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에 딱히 막 그렇게 뭐 연연하고 목매고 이런 스타일이. 우리 언니 취미 저는 안 바뀌잖아요. 그냥 귀찮으면 그냥 아닌 거고 마음 맞으면 그냥 잠깐 또 같이 놀고 그냥 이런 스타일? 어? 시동생한테 존댓말 쓰게 하는 것도 진짜 다 바꿔 갈아치워야 돼. 난 다 바꿀 거야. 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난 이 다음에 내 인정을 만들고 말 거야. 내가 불의에 저항하지 않은 여자 위인으로 내가 남겠지. 내 평전이 나올 거라고. 나 그때 오빠 꼭 내 고양이에게도 써달랄 거다. 사실 오빠 고양이 자체가 아무리 하찮다고 해도 내가 쟤네를 끌고 여기까지 온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뭐 솔직히 한국에서 고양이 키우는 며느리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진짜. 그렇다. 아휴 며느리가 뭐냐면 어? 얘기해? 어? 응? 어떤 면에 며느리가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 그럼 구체적으로 뭐 며느리가 뭘 해야 돼? 어떤 사람이야? 며느리는 우리 집 식구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우리랑 관계가 깊어 가족 관계로 이루어진 거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응? 그럼 또 뭐 말해? 제일 첫 번째가 며느리가 할 일은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가 시아버지 생신. 하여튼 참석은 시아버지 생신에 참석해야 돼. 이게 1번이야? 응,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하고. 그게 1번이야. 왜 어머니가 2번이야? 아버지가 응? 1번. 아이고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1등이지, 순위가. 왜? 외르가 어딨어? 남자가 저기 있지. 그러면 엄마는 왜 그럼 너 설호빈이냐? 조호빈으로 하지? 조호빈을 바꿀 수도 있지. 조호빈으로 바꾸지 마.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구정, 추석, 응? 그다음에 집안 행사, 제사, 시아버지 뭐야? 제사. 제사? 응, 그게 다 대소사라 그래. 그리고 시할머니 생신, 호언이가 뭐 결혼한 데거나 호언이 생일이거나, 그다음에 혜준이 생일이거나, 네 생일이거나, 뭐 한 달에 한 번 하고 어떻게 한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며느리가 아예 아버님 요새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버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날씨도 더운데 그러고 이런 거는 무슨 뭐 B급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F급이라 그래 뭐 B급이나 돼? B나 되면 좋아 B나 되면 난 너도 비기 싫었어. 네가 더 비기 싫었어 그때는. 자 알았어 그러면 처음에 이건 다 지워 편집해 다. 알았어. 어머니가 처녀 때 성격이 어땠는지 생각나요? 아니 처녀 때는 엄마 결혼 전에는 뭐 완전히 애기였지. 어? 여리고 또 뭐 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냥 훌쩍훌쩍 울고 있고 막 그렇게 여렸어. 아니 그리고 진짜 아주 순진한 저기 시골 처녀처럼 그냥 애기 같았어. 쬐끄맣어 그때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니 오기는 뭐가 밝았어. 그때도 잘 웃고 막 낄낄대고 내가 그 시누라는 개념도 없을 정도로 막 형님 어떻게 해? 뭐 이러면서 막 하여튼 근데 잘 쫓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늦둥이라서 아버지 그러니까 저 네 엄마 아버지 장인어른이 외할아버지? 어 외할아버지 장인어른이 굉장히 귀여웠다고 하더라고. 성격 닮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보면. 장모님도 저 그 할 말 다 하고 사는 양반이거든. 지금보다는 말이 좀 그래도 덜 했던 것 같아. 지금도 그렇지. 훨씬 많아졌지 옛날보다. 아무래도 엄마 되면 수다쟁이 되는 거지. 잔소리가 많아졌잖아. 많고 그때 이것도 잘 돌아가지. 그때보다는.
나는 5월이 싫다. 5월에는 아버지 생신, 혜준이 생일,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다. 제가 지금 좀 저기 힘들어갖고 선물도 못 사고 그랬는데 어버이날 못 빼먹고 뭐. 또 사왔을까?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그 시부모. 그러니까 그거는 사귄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서울에 워낙 자주 오시니까 서울에 한번 오셨는데 오빠가 한번 엄마랑 밥 먹을래 뭐 이래 가지고 만났었는데 이제 그때 막 내가 그때 고양이 막 키운다고 하면서 고양이 얘기해 주고 막 사진 보여 주고 하는데 그때 그 오빠랑 그거 얘기하면서 되게 웃었는데 뭔가 내가 고양이 사진 보여주니까 아 귀엽다 이러는데 입은 전혀 웃고 있지 않네. 와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거 되게 잘해. 내가 공부 그만두고 나서 학원에서 일을 잠깐 했는데 그때 나 이런 학원으로 전화하셔가지고 고양이 있으면 결혼 못한다고 갑자기? 어. 그땐 아직 아기 같지? 어 결혼에 대해서 사실 오빠랑 나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고 엄청 놀랐어 난 그날 정말 정말 한 시간 넘게 막 통화를 한 거야 내가 학원 전화로요? 어 그 고양이를 치워야 된다고 그 고양이를 그렇게 보낼 생각이 있었으면 내가 데려오지 않았다 되게 명확하게 의사를 여러 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걔네를 보낸다고 결론을 내리고 끊을 때도 내가 그럼 보낼 때 알아볼게 이러면서 끊으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 그날 진짜 조리원에 내가 한 달을 2주를 조리원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전화가 많이 왔어 시어머니한테 잠도 못 자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되게 사실 피곤한데 전화가 진짜 많이 와서 내가 전화를 그냥 끄고 방에 누워있는데 그 병원 방송으로 내가 병원 꼭대기에 있는 조리원 병원 방송으로 막 김진영 환자를 찾는 거야. 그래서 나 애기한테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나를 원무과로 오래. 그래서 나는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갔더니 원무과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다고 나보고 전화를 받으라는 거야. 병원 전화로 전화를 한 거야. 내가 핸드폰 꺼놓으니까. 여보세요? 나 여기 있다. 할머니. 할머니. 혜진이 뭐 했어? 혜진아. 혜진아.
너 안 들어갈 거지? 오빠는 들어가서 거짓말 할 거지? 어, 진영이 집에 있어.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말할 거야. 그게 내 앞으로. 난 오늘 하루 편한 게 좋다고. 오빠, 엄마한테 화내지 마. 뭐라고? 네, 엄마한테 화내지 말래. 엄마한테 내가 언제 화냈어? 엄마가 나한테 화내지. 엄마 혼내볼래? 그래. 아빠 혼내볼래? 우리에겐 비무장지대가 있었다. 어디? 어느 거? 서울에 있는 할머니 댁이다. 이거? 그래. 할아버지 붙여줘. 아유 착해. 옳지 옳지. 진영이도 그것마저 막지는 않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얼굴에다. 여기 좋은데 여기. 옳지. 다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왔어. 어떤 문제, 전화 문제, 고양이 문제, 혜준이 문제, 혜준이 옷 문제 다 똑같아요.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면 아니 근데 반대로 진영아 나 저 다시는 안 입힐 거야. 오늘 보낸 옷은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된다고. 알았어. 아니 그래라. 아니 옷 아니 나는 정말 나도 오빠도 나를 겪으면 하지만 나 이런 짜잘한 거 갖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 정말 아닌데 왜 이 일을 3년 동안 이렇게 서로 핑퐁하듯 주고받다 보면 나도 그냥 져주긴 싫다는 거야. 정말 나는 탁구공처럼 대전과 서울을 오가야 했다. 야, 너 그저 주택관리사라는 거 한번 찾아봐. 근데 주택관리사라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보험용으로 나 지금 머리 좋을 때 공부 좀 해. 그리고 내가 볼 때 그거에 너보다는 진영이가 하면 잘 그게 여자를 누가 시켜주나? 어이. 관리소 소장이 지금 다 여자인 거 모르는구나. 여자라고? 근데 그 시험이 되게 법이 많아.
민법, 무슨 뭐 무슨 채권법 뭐 이런 게 많아. 그리고 전기 관리 뭐 그게 좀 어렵대 따기가. 전기 안전공사 뭐. 그 주택 관리사 기억해도 한번 관심 가져봐. 그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젊었을 때 하나 따놓으면 그런 건 나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해서 노후를 생각해라. 아니 저기 호빈이 먼저 물어봐도 돼요? 네. 호빈이는 어떻게 생활한대요? 나는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어디가 그런 나쁜 짓 하거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고서. 아니 뭐 또 카페 쓰고 그러나 또 걱정. 아니 그 안 써요 안 써. 호빈이 형은 그러니까 좀 저거 하면서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근데 알바 하는 것도 보니까 뭐 무슨 성경책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디오로. 그런 것도 했는데. 전에 뭐 그건 뭐. 근데 그런 것도 다 사기 당하는 것 같아. 그 상태로 들 수 있어 성경? 좀 더 들어 올려봐. 오케이. 아니 좀 내려봐. 없다. 소리 내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없다. 깨구리. 넘겼지. 토끼. 토끼.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 보는 성경 레마 700S. 전문 반죽이 레마 800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만나십시오. 70 찍고 나서 모니터 한번 한다. 디테일이 사라지긴 했는데. 나는 영상을 만들어주고 돈을 번다. 잘했어. 오케이. 문서 만들어서 뭐 해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배우들은 자기 몸으로 뭔가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 아까 봤잖아 연기가 어려워. 현장음이라는 게 있다고 소리가 무조건 따야 돼 소리.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만 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곧 부자가 되겠지? 4570 4570 오 많이 썼네 1월에 이걸 써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혜준이 어린이집에 그 원복비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됐던가 이번에 된 거 아니야? 10원 싶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자주 돈을 빌렸다. 진영이는 그것을 싫어했다. 그녀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길 바랬다. 오, 우리 5만 원 넘겠다. 됐다. 이제 가자. 그래서 나는 진영이 몰래 돈을 빌렸다. 34살 임술생 개띠. 내 남편 자리에 여기 시어머니가 들어와 있어. 응? 이게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요거가 내가 타고난 날짜야. 요 자리에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시어머니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이게 여기 그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응. 이 사람은 어떤 대로 시집을 가도 시어머니하고는 돌아가 있어요. 그게 이 친구 사주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예. 시어머니가 누가 됐든 그게 내 잘못이라고 그게? 아니 잘못이 아니고 잘못이 아니라 시집에서. 내가 경우가 암만 밝고 암만 똑똑해도 내가 이길 사람이 있고 내가 질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거는 본인이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있으면 영원히 이 시어머니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떡해! 안 보겠다고 했어 저는. 그거는 아니야. 저 명절도 몇 번 안 가고. 이건 누구 거야? 제 거야. 본인 거지?
절대 그건 아니야. 본인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잖아. 내 자식 이쁘지? 그럼 이 시어머니는 내 자식 안 이쁘겠냐고. 엄마 생일 알아요? 56년, 56년 음력, 음력... 9월... 8월 7일인가? 음력 8월 7일. 똑같아, 둘이. 어떡하면 좋니? 근데 이 엄마 성격은 못 바꿔. 여기를 끊든 여기를 끊든 둘 중에 하나 안 되면 해결 안 나는 거죠, 사실. 근데 끊을 수는 없는 거지. 부모를 끊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응.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마누라는 또 얻으면 마누라가 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리고 손님이 아니야, 며느리는. 최하야, 말단이야. 아주 낮은 자세로 해야 되는데. 이제 나주씨 집에 가면 손님이라고 그런대잖아. 근데 며느리는 아니야, 사실은. 며느리는 시집가면 하인이야. 진짜 이 고부간의 문제는 남자가 잘 중간에서 호빈이가 잘해야 되는데 했는데 오히려 아 엄마 진영이 너무 나쁜 애 아마 이러고 오히려 욕을 해. 그리고 거꾸로 진영이한테 가서는 아 엄마 원래 노인은 다 그렇잖아. 그 뭐 이해 못하냐 이러면서 엄마를 나쁜 쪽으로 몰아.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중립을 잘 지켜봐. 그것도 안 돼? 해봤지. 진영이가 알아? 해봤어? 물론 중간에서 막 힘들고 그러겠지만 뭐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중간에서 잘 이렇게 대처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랑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 잘. 그러니까 나는 형 보면서 되게 막 그런 거 좀 답답했다니까. 아니 그 양쪽 편서 관심배 되면 된다니까. 응? 엄마 얘기하면 맞아 엄마 맞아 맞아 하고 마누라 얘기하면 마누라 맞아 엄마 나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어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책에 나오대? 응? 고부간 갈등에서 남편이 처신 뭐 이런 책이 있냐? 서로 감정이 있을 때 감정끼리 부딪히면 절대 해결 안 된다고. 김진영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시할래? 그러면? 시하지 말래? 아, 그럼 뭐? 20대 후반의 그녀는 나와 연애를 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 해준이가 응? 왜? 물어봐 네가 엄마 옷 입힐게. 왜? 이봐 공부를 잘했다며 진영이가. 그 좀 아버지가 진영이한테 기대하는 게 많이 컸어? 엄청 떨었죠. 지금은 아마 제일 예뻐하는 거 샜지 언니? 지영아가 되게 부동의 1위였었는데 사실 약간 완전 확 바뀌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걸걸요? 임신해서 결혼하는 거? 뭐 이렇게 대놓고는 안 하죠. 너 절대 임신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러지만 그냥 관용하고처럼 진영 언니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밀어봐야 돼. 뭐 봐야 돼? 오빠 위에 있는 거 봐야 돼?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봐야지. 뭐 둘 다 봐도 되고. 이게 핸들 이거 잡는 것도 잘 안 돼. 한 바퀴 정도만 돌리면 되는 거죠? 한 바퀴? 한 바퀴도 안 돌려요? 한 바퀴 안 돌려. 좀 돌리는 속도 한번 나 보여줘. 아니 뭐 그냥 이 정도 꺾어서 한 반 바퀴. 자 윤세현 씨
윤세현 씨. 김월옥 씨. 윤세현. 어? 네가 안 타? 분들께서는 시가 담배를 하셔서 10분 이내에 트레일러 틀고 피칭하고 여기 나온 대로 작품을 실현의 가능성 그다음 내가 왜 이 작품을 꼭 해야 되는지 제가 먼저 홍콩 교환학생을 가게 돼서 플랑 먼저 사귀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락 음악 좋아하세요? 네. 그들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민이 있다는 건 조금 아마 생소하신 분도 좀 많을 거예요. 난민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걸로 네, 안녕하세요. 서범입니다. 근데 제가 요새 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리 상담센터라는 데 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갔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전형적인 고부 갈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사람들은 내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한다. 제가 별칭을 에밀레 다큐라고 붙였는데 제가 자우를 갈아 넣으면 멋진 다큐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요. 무사히 잘 극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와는 또 별개로. 네, 잠시 오신 분들 잠깐 오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비제님, How this whole idea of death to my question?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불행을 팔아먹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독립영화판 사랑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만 원을 벌었다. 진영쪽. 왜요? 그만 찍을까? 응. 영화 그만 찍을까? 왜? 안 돼, 오빠. 돈 벌어, 이걸로 빨리. 역시 돈이 최고다. 이제 진영이 몰래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야, 내 잠바잖아! 진영이는 시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겠다고 했다. 뭐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걸 얇게 써는 게 포인트야. 알겠습니까? 겉절이를 만드는 주부 여러분. 양파는 얇게 써는 게 포인트입니다. 궁금해 맞았죠? 이제 집도를 해볼까? 집도는 내가 한다. 딱 졸음해. 좀 쉴 거야? 응. 됐어.
이거 남은 8호는 뭘 할까? 아니, 출발할게, 우리. 알았어, 알았어. 그거 하고 갈게. 출발했대? 아빠가 아니면 아버지 모시고 갔는데 오늘 밤에 가자. 아니 그러지 마요. 아니 가. 그런 거 이렇게 늦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장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장례 준비를 하는 것도 도와주고 하라고. 저기 아 진영이 할아버지가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대. 그래도 오늘은 못 가도 내일은 좀 일찍 가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갖고. 예, 사위 하나밖에 없고 그래갖고 예예 아, 예. 예. 아니 뭐 그 아니 뭐 그러니까 일단 와서 아버지 그거 끝나고 그러니까 늦게 와도 되니까 아버지랑 좀 얘기를 해봐 가면서 아무튼 엄마도 아니야. 알았어, 아유, 그 와서, 그거 엄마 와서 얘기해, 그건. 아유, 참, 뭐 미리미리 그러지 말고. 몰라, 아무튼 알았어요. 예. 네. 네. 어땠어? 캔슬 된 거야, 제대로? 응. 아, 오빠, 지금 여기 많이 얽혀서 좀 복잡하지 않아요? 막 캔슬 하려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뭐래? 아니 또 선물을 그 사온 거는 뭐 내가 와서 그거 방하던가 가져오거나 뭐 아니면 그냥 고기 사다 오늘 저녁 여기서 구워 먹을까? 아니면 오시라 그래서 혜준이 좀 잠깐 보고 그냥 선물만 주시고 그리고 가실 뭐 혜준이 보면 저거 아우 집 청소도 안 돼가지고 뭐 저녁이라도 자꾸 혜준이 좀 보고 뭐 또 저녁 아니라며 또 아니 뭐 아니 니가 저녁 먹어 알았어 알았어 여보세요? 오빠 그러면 혜준이 데리고 갔다 와요 아? 아 저 주댕이 저거 찍어 주댕이 아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어쩌라고? 너 때문에 뭐 안 그랬어? 얘가 할머니한테 카봇 받는 날에 오늘 그날이 아니거든? 정신 차려 너. 너 꽃 왜 만들었어 오늘? 얘기해봐. 너 꽃 왜 만들었어? 야 이거 너네 차에 실어 이것도 네 차에 실고 아 이거 이따 할게 이런 거 응? 이따가 하기로 이따가 하고 이따가 옷이나 갖다 입혀봐 이따 가도 금방 나오려고 했다 야 네가 젓가락질 못하지? 밥 먹어. 코는 질질 나오고 미인 7살이 돼가는 것 같아. 응. 아니요. 응. 누가 또 아 누굴까? 혜준이가 맞춰봐. 누굴까? 야 그게 현실적으로 이씨. 아이고. 야 그 시간에 가서 그럼 밥 안 먹고 오기가 좀 어렵더라고. 아 그럼 전화 왜 안 하냐고. 내가 니네 집에서 무슨 운동인가 보다. 전화도 못하네. 전화 못해. 아 됐어. 이제 다음은 없어. 끝이야.
했어. 방금 못했다고. 알았어, 알았다고요. 그렇게. 아, 귀한 보내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나만 지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해. 미안하다고. 알았어,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되겠네.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지랄하는 거야?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겠네. 됐어 그러면. 아, 아무튼 내가 해명을 하는 거잖아. 아, 알았다고요. 아, 정말 이번엔 뭔가 다를까 했네. 나는 또 진짜 내가 미쳤지. 내가 등신이 진짜. 뭐가 틀린 했네 내가 진짜. 그럼 뭔데? 아, 공무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막 짬뽕을 시켜버렸는데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그것 때문에 아마 바빠서 전화를 못했나 보네. 알았어, 됐어. 누가 갈아갈때 등신같이 가면 앉아 있었겠지. 말 못 꺼내고. 아, 알았다고.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고. 나도 겪어봤어. 아니 왜? 아, 왜? 뭐가 틀린데? 짬뽕이 그게 뭐? 그거 내가 이해해줘야 돼? 그 짬뽕을? 그 뭐 이해 못하냐? 어, 못했어. 야, 진짜 대단하다. 뭐가 대? 뭐가? 대본 있냐? 뭐가 대단해? 뭐가? 아우 진짜. 아우. 지금 왜 그렇게 밥 안 먹고 집에서 기다리는 거야? 야, 그치... 아까 내가 카톡 보냈을 때 그때 말해줬을 텐데 우리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먼저 먹으라고. 아, 내가 무슨 문둥이야? 전화 왜 못해? 아, 미안. 야, 네 마누라야. 나 정신아. 지영아 미안해. 아니, 나 미안해. 나 미안해. 아씨. 이름? 김준영. 나이? 24. 나이 똑바로 얘기 안 해? 26. 나이 30. 원래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해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원래 계속 오빠한테 말했지만 치킨 속에다 반지를 넣고 그걸 먹다가 갑자기 아! 이렇게 해서 봐보면 치킨 속에 반지가 들어있어서 오빠가 메리미 이렇게 하는 게 계획이었어요. 근데 임신을 덜컥 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결혼했다고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결혼할 줄을. 내가 결혼해서 오빠한테 이거를 배웠는데 우리 집은 이걸 아무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오빠한테 배웠는데 내가 무려 파고를 했어요. 파고. 파이브고. 그리고 내리 세 번 초단을 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김진영 초단이 됐죠. 내가 좋아하는 배.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 초단.
바로 이게 김진영 초단님이시다. 이게 해보니까 은근히 재밌어요. 뭐냐면 손에 착착 붙는다고 할까. 어머님이 언제 같이 치자고 그러던데. 그래, 시댁 식구들은 어때? 시댁 식구들은? 일단 뭐 아무래도 오빠 부모님이니까 보면 대보면 결국은 오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성향이 비슷한데 그냥 워낙에 정이 많으시고 잘해주세요. 일단 아직 뭐 신혼이기도 하고 내가 아기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잘해주시고 그냥 정이 많으셔. 오빠 식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해요. 성향이 그냥 선량한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나한테 얼마나 많은 계략을 전수해주는데 나보고 가끔 우르라고 시킨다고요. 아니면 가방 사서 친정으로 간다고 말하라고. 그런 거 막 시켜요. 시어머니가 의외로 재밌어요. 너무 웃겨요. 장례식장에서 진영은 차분했다. 몰라. 나도 이제 너무 지긋지긋하고 나는 올해 1년 더 작년 같은 년 절대 못 보내. 진짜 절대. 올해 1년도 이 집안에서 애기 보면서 시어머니랑 싸우면서 오빠랑 싸우면서 그렇게 나는 쭈그러지면 나는 진짜 이제 못 참아. 이 결혼 생활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냥 그게 너무 나는 막 억울하고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해. 나는 정말 감독 마누라 되는 거 내 꿈도 아니야.
혜진아 이렇게 눈치 봐?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오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제는 같이 자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맨날 늦게 와요. 왜 늦게 오냐고 했더니 집에 안 간다고 그렇게 울었대. 뭐 어린애한테는 잘 전혀 안 된다고. 그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전염병이 여러 개가 돌고 있어서 그냥 다음 주는 쉴까 보는 것 같고. 오빠 여기 너무 아파. 어디 강원도 이쪽. 일로 한번 갔다 오던가. 그래, 그래 나오. 내 반찬이 더 맛있어진 것 같지 않아? 짠데 좀. 그래도 엄마 안 볼 거야 이런 생각은 바로 하지는 말고 이게 좀 얼마나 섭섭하겠냐. 엄마가 막 이렇게 같이 알콩달콩 그래도 이렇게 뭐 아들이랑 사실 아들밖에 없잖아 의지할 때가. 근데 있잖아 같이 사는 거 있잖아 같이 사는 건 정말 좀 정말 힘들긴 해. 그러니까 그게 뭐 옳지 않아서가 아니고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겨 그런 식으로. 지금 그냥 튕겨 나오지 말고. 그러면 보람이가 힘들잖아 나중에. 그건 아니고. 피하자 피해. 비겁하게 한번 해봐. 피하자 싸움이나 피하자. 아유 여기서 뭐 해서 뭐 하냐. 나는 열심히 충고를 해주었다. 그게 최선 같아. 역시 남의 불행은 유쾌하다. 그거 잡으러 들어왔다는 할아버지도 떠내려가죠? 할아버지도 아유 시냇물이 이렇게 불어서 너무 무섭구나. 비 좀 그만 와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그럴까 보는데 할아버지 힘쓰기 초라하지요. 그러니까 샀더니.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했다. 오빠 이건 꾀를 부려놨네. 진영이는 페인트칠을 했다. 아 너무 좋아. 촉촉해. 이런 작업은 늘 나름 촉촉하겠지. 더 흘리지 않게 잘해. 더 많이 하나 더. 아 여기다 하니까 여기다 뿌려. 더? 응 여기다 하고 됐어. 그다음에 젓갈 이거? 응 일로. 아유 씨 왜 저쪽에다 뿌려가지고 이 새끼야. 갖다 뿌려 여기다. 더 됐어 이제 조금씩 내서 너네 가져가. 응? 알았어? 알았어. 너무 많다, 그지? 많긴 많다. 왜냐면 나 빼고 거의 안 먹어, 우리 집 김치를.
이거 치워. 이제 저 통. 저 통, 저 통, 저 통 줘봐. 아이고, 이거 갖다 주라고요. 예, 호빈아. 호빈아. 네. 이거 조그만 숯인데 여기다가 숯 넣고 탁자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숯 많이 안 넣어도 돼. 이만큼 넣으면 돼. 그래갖고 우리 있으니까 너네 갖다 먹어. 응? 응. 지금 갖다 줄래? 뭔데 이거? 이거 엄마가 만든 도자기인데 이거 준영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사방 다 막혀가지고 여기다가 내풍기 꽂아도 되고 하니까 응? 갖다 만들었다고요? 응응 이렇게 해서 그 좀 잘 나온 거야 이게 다른 건 잘 안 다 깨졌는데 이것도 엄마가 만든 거거든 잠시 근데 혜준이 좀 갖다 줘라 응? 혜준이 뭐 로봇도 좋아하겠지만 이거 좋아 뭐야 이거? 여기다 생선 구워 먹으면 멋지겠다. 아 이건 고기 굽는 거 남는 거라고 하고 먹을 만큼만 그냥 잘라서 먹고 이거는 뭐 엄마가 뭐 도자기로 뭐 만들고 있어 요새. 근데 뭐 너랑 혜준이 갖다 주라고 만들어. 근데 뭔지 모르겠네. 이거 내 핑거지잖아. 그래서 선물로 넣어줄래. 뭘 시키는 거야? 유의하고 싶었겠지 뭐. 아니 이 색깔. 근데 혜준이가 이거 좋아할까 했는데 내가 볼 땐 그냥 혜준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 사면 몰라도 집은 혜준이 관심 좀 많지. 그냥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집에 장식으로 놓고 그렇게 하면 돼. 혜준이 없으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에다 오빠 이게 보니까 고기 팬이 아니라 생선 팬이야. 여기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데 보이죠? 여기다 우리 생선 구이 먹자. 향어 가져다가. 이거 뭐 집에 놔두면 깨먹기가 십상이네. 이거는 냅킨 꼬지. 물 빠진 데 없어. 수도꼬지도 있어. 아무튼 마늘은 맛있더라. 나는 정말. 소리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손 닦고 이제 가서 옷 입자. 손 닦아봐. 됐다. 딴 거 이제. 최고의 비누해 최고의 손이지. 맞아. 혜준아 이제 와. 엄마 얼른. 싫어. 왜? 난 왜 싫다고 말해? 난 걸어가는 아 우리 자전거 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입어. 당연히 자전거 타지. 몰랐어. 가자. 다시 가라고 떠고 네? 거기 가라고 떠고 그거 엄마가 사준 거 아니야? 아, 뭐 기왕 사준 거 그냥 버리냐? 저 그렇게 썩고 있는 옷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준 건 입히는 거지 뭐. 어쩔 수 있나? 대신 앞으로를 안 하, 내가 앞으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지. 안 어울리지? 봐봐, 안 어울리지? 혜준이 옷이랑. 잘하면 좋아. 왜냐면 그러면 또 되게 잘해주거든 오빠 부모님들은 막 되게 막 진짜 잘해줘. 잘해주긴 잘해줘. 우리 시부모님들이 못된 사람들이 아니야. 결코 진짜 못되려고 맘먹으면 진짜 악랄한 사람들도 많아. 진짜 저 사람들이 자식을 키운 사람을 맞나 싶을 정도로 남한테 야멸치한 사람들 진짜 많아. 그에 비하면 오빠 부모님들은 착하지. 오빠도 착하잖아. 그럼 부모님 밑에서 커도 착하지 뭐. 오빠도 들여다보면서 하나 느낀 건 이 여자들의 싸움이 단순히 어떤 여자들이 갖고 있는 허영, 질투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툭툭 터지는 그런 수준의 게 아니라는 건 오빠도 알게 된 거야.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거든. 아버지와 오빠의 관계,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우리 둘의 관계, 또 우리 부모님과 나의 관계, 모든 게 다 얽혀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거다. 사실은 왜 그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어른 손발 다 움직일 수 있는 어른 넷이 모여있는데 나랑 어머니만 그 네가 있니 내가 있니 그러고 싸우고 있어야 돼. 엄청 우스운 일이야 사실은. 우습다고. 오죽하면서 아 그럼 햄버거를 먹읍시다 이런 말이 나오겠냐? 그것도 되게 우스운 소리잖아 사실은. 들여다보면 우습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그게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가 망쳐놨어. 내 아들은 너한테 절대 못 준다.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들 있잖아.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게 되게 우습게 만들어 놓은 거야 사실은. 된 거야? 봐봐. 짠! 브레이크를 밟아 일단. 밟았어. 밟고 이걸 뒤에다 놔. 자 이거 백미러 다 맞췄어? 맞췄어. 맞췄고. 얘 진정해. 나 운전 잘해 오빠. 어 맞아 이거 빼먹으면 감점이라 그랬는데. 아! 어어 야 뭐해 운전 중에 그런 거 조작하지 마. 아빠는 하잖아 전화 좀. 아 나는 해도 되지 나는 잘하니까. 넌 내가 차... 여자라서 그렇지. 아니 차선이 움직이잖아 지금. 여기 밟아. 어, 한 70, 80까지만 밟아. 잠깐만 저 차가 좌회전 아니지. 가 이제 확인하고 가고. 그래 나 내 차선으로 들어가는지 봐줘. 그래 이게 네 차선이야. 오씨 간다 예 오씨 아우 간다 내려 내려 갔다 뽀뽀 뽀뽀 뽀뽀로 얘는 이거 관심도 없어 지금. 그래 가자 가자. 나는 진영이에게 왜 갑자기 시댁에 간다고 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을 때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젠 저를 쉬게 해줘요. 아름다운 그날의 추억을 고이 간직하게 해줘요. 꿈꾸듯 지나버린 날들이 허무하지 않게 해줘요. 어린 날 새하얗던 종이엔 예쁜 색이 칠해졌어요. 지나간 이야기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저기 전화 같은 거 자주 하지 말고 그래. 안 해. 지가 해. 지가 해? 응. 아, 이 근본이 다르구만. 쟤. 그럼 근본이다. 얘는 A급이야. 아. B급이 아니야. 진영이도 이제 A급 되겠지. A-급이야. 몰라 지금은. 남자친구는 뭐하니? 뭐 지금 사업해요. 벤처. 학생이지? 네. 수학하고. 잘한다. 뭐고? 결혼할 생각 있었더라? 오, 네. 아, 그래? 네. 랄랄랄랄랄라 좀 놔줘요. 이젠 저를 쉬게 해줘요. 아름다운 그날의 추억을 고이 간직하게 해줘요.